오케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됐나요? Tourism is one of my many contributors to change in the climate system. 오케이. 그래서 저 문장 중요하죠? 뭔 소리? 건강하면 많은 유발물이 중 하나이다. 기후 체계에서 변화시키는 오케이, 그래서 투에 대한 얘기. 그쵸? 아, 명사는 용법. 아,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전치사죠? changes에 대한 얘기. 소리즈미 전사라고 아, 그럼 얘는 뭐 하지? 전치사의 to라며 명사의 복수형이지. Contributors to changes 하면 변화의 원인이라고 하면 변화의 요인. 그러니까 contributor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야? Reasons. Tourism is one of many reasons. 원인이 된다, 이유가 된다. 뭐에 대한? Contributor to 하면 뭐에? 전사의 to고 여기에 them이죠. To them. Tourism is one of many contributors to them. 그것이 뭐 아주 많은 원인들 중한 가지가 기후 변화가 in the climate system, 기후 시스템이죠. 기후 변화가 관광업이 기후 변화에 큰 원인이 된다는 얘기겠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관광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고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변화는 뭐 때문에 생겨? 지구온난화나 산업 그 지역의 산업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다른 원인 때문에 그렇지. 관광업 때문에 기후가 변할 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관광업이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증명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 As with other human activities, there are many ways and spatial scales at which tourism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그래서 뭐? 많은 인간 활동들처럼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그리고 공간적 분모가 있다. 건강원이 길을 전하는 오케이. 그래서 뭐뭐와 더불어서 이 말이죠. 뭐뭐와 더불어서처럼 뭔가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네요.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활동과 함께 마찬가지로 많은 뭐와 뭐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at which는 시작했는 거고. 오케이. 뭐 대수로 바꿔 쓸수 없는 거고. 그럼 얘가 왜 있어야 돼? 웨어로 바꿔 쓸수 있고 at이 왜 있어야 되냐면 선행사가 many ways and spatial scales고 얘가 들어갈 때 at them이니까 tourism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이번에 contribut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뭐가 원인이 된다 이 말인데 원인이 된다 공헌하다라고 그냥 해석하기보다는 원인이 된다 tourism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그래서 기후변화가 아니 그 관광업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인데 원인이 되는 일으키는 많은 방법과 그리고 공간적 여기에 스페이셜 스케일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지? 갑자기 왜 나온 거지? 공간적 규모가 뭐야? 저 기후변화가 아니면 건강법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아니면 예, 그 다음에 첫 문장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어리즘이 contribute to changes in the climate system이라고 했고 관계가 있는지. For example, changes in land cover and use, such as replacing forest with resort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can modify the local climate.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지 개발과 농협으로 땅을 구하고 사용하는 것들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른 구조물들과 기초기본과 다른 구조물들을 숲대신에 배치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변화석은 공식일 수 있다. 지역 기부를. 오케이, 특별한 건 없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번 길어봤자 day고요. They can modify. 그것들이 변경시킬 수 있다. The local climate. 간단하게 보면 그것들이 지역의 기후를 변경시킬 수 있다. 뭐 modify 되실 수 있는 거. Change, modify, 유사, 유의어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뭐 변화인데 어디에 있어서의 변화죠. 땅을 덮고 있는 것과 땅의 이용, 그러니까 땅을 덮고 있는 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숲이냐 건물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땅을 또 어떤 식으로 얘는 명사로서 use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용, 땅의 이용 방법과 그 땅을 덮고 있는 것의 변화. 그러니까 못 알아들까 봐. 예를 들어 뭐 하는 것 같은, 대치하는 것 같은 무엇을 숲을 뭐로, resort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뭐 호텔 같은 거죠. 리조트 건물들과 다른 구조물로 숲을 대체하는 것과 같이 땅을 덮고 있는 것과 그리고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있어서 변화가 can modify the local climate. 아주 잘 어울리고 있죠. 깔끔하게. Local climate changes may also be caused when air pollutants are emitted by the structures, incinerators, by stationary and mobile engines and during land clearing activities. 예, 그래서 뭔 소리? 국지선의 변화들은 아마 원인일 것이다. 공기의 온 물질들이 구조물들의 습관물에 의해서 방출되는 온 물질들이 유출될 때 국지선이 증가하는 것이다. Stationary. 아. 고정되고 기능 가능한 엔진들 그리고 땅에 개방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관계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왜 관계가 있는데? 땅을 개방하는 활동들과 기능 가능하고 고정된 엔진들 그리고 구조물들의 수산물에 대해서 그런 물질들이 분출될 때 그 local climate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also be caused, may also be caused 변화될 것 같습니다. 유발될 수도 있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고 local climate이 cause하는 거야, cause 당하는 거야. 지역에 어떤 지역의 기후가 변화될 수가 있는데 기후 변화가 못할 수 유발될 수 있다. 언제? 여기에 보니까 뭐뭐 할 때 보이고요. 여기랑 그 다음에 and랑 여기서부터 when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시간의 부사절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의 부사구가 병렬구. 어쨌든 시간적인 두 가지, 누가 뭐뭐 할 때 그리고 누가 뭐뭐 할 때 두 개가 end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절이기 때문에 접속사 when 썼고 하나는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 during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local climate change가 발생당할 수가 있는데
누가 뭐뭐 할 때, 그리고 누가 뭐뭐 할 때 발생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 누가 뭐뭐 할 때가 전부 투어리즘과 관계 있는 겁니까? 아니요. 투어리즘과 관계 없는 겁니까? 답은 2번입니까? 관계 없는 분들? 에어 폴루턴트 are emitted by the structures incinerators가 투어리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일이야? structures incinerators는 land clearing activity는 투어리즘과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관계가 다 있는 거잖아. 어? 헤이. 다 관계가 있는 거야, 다 관계가. 어, 여기에 있는 스트럭처의 인시네이터가 전부 다 리조트에 있는 시설물이겠지. 어떤 리조트에 쓰레기 생기면 태워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관광업을 하면 여러 가지 엔진이 있겠지. 그 다음에 리조트 건설하려면 뭐 어떤 활동이 필요해? Land clearing activity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에 local climate change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local 발생될 수도 있는데 언제? 공기 오염물들이 발생, 배출 당할 때 RMT들이 뭐에 의해서 건축물에 있는 소각로나 또는 뭐 가만히 있거나 또 움직이는 엔진들에 의해서 에어 폴루턴트가 방출될 때와 그 다음에 Land clearing activity를 할 때 워커 클라이밋 체인지가 발생될 수가 있다. 아, 그렇겠구나. 다음, tourism and tourists can generate job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both the formal and the informal sector. 뭔 소리? 갑자기 투어리즘의 뭐를 얘기했어?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취업이, 그러니까 뭐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뭐 답은 너무 쉽죠. Can make, can generate job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both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 공식적인 분야와 비공식적인 분야에서 job opportunity, business opportunity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gradually over space and time, even these locally focused human activities are known to change the climate regionally and globally. 뭐? 자주 있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심지어 이러한 지역에 집중된 인간 활동들을 알려져 있다. 기후를 변화시킨다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gradually. 오케이, gradually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 increasingly, little by little, 서서히 조금씩. 그러니까 뭐 over space and time 이것도 뭐 gradually, 그러니까 뭔가 서서히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서히 걸쳐서 뭐 뜻이죠. 시간과 공간과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어떤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Even these locally focused, 이거 뭐야 이거? 뭐 뜻이야? 심지어 이러한 어떤 뭐가? 지역적으로 집중된 인간 활동이란 얘기 나온 다음에 이제 글로벌이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locally focused human activities라는 얘기 왜 했느냐?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 가 어떻게까지도 글로벌리 하기까지도 글로벌 체인지 뭐 클라이밋 체인지가 발생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be known to 오케이, 비, 원래 be known to가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It's known to teenagers. 이건 뭔 뜻이야? 그것은 10대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것은 10대에게 유명하다. 이때 투는 전시사고, 이때 투는
초부정사지 요렇게 무슨 정용법이야 그러면 이게 왜 명사 정용법이야 부사 정용법이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어찌 알려진 바뀌는 것으로 알려진 기후를 regionally 그러니까 여기에 뭐 regionally 하고 같은 말 나와있네 locally 그러니까 로컬한 로컬 액티비티니까 regional하게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 regional한 걸 어떤 국부적인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다. They work together with more local, global scale forces such as those related to emissions from aircraft carrying tourists to and from their destinations. 뭔 소리? 비행기가 조종식들을 마련해서 나오는 방식이고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는 비행기 중에서 나오는 방식이다 관련되어 있다 제이에 대한 얘기 기후변화 changes work together with more global scale forces such as those related to 이렇게 locally focused human activities죠 locally focused these locally focused human activities가 work together 하는데 누구랑 work together 하는데 more global scale human activities forces가 내용상 human activities죠 여기에 글로벌의 반대말이 뭐가 있어 locally focused죠 여기에서 내용상 human activities global scale human activities 그러니까 locally focused human activities랑 그 다음에 global scale human activities가 work together 한단 말입니다 서로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안 좋은 쪽으로 오케이 도즈에 대한 얘기 도즈 휴먼 액티비티즈 그러니까 여기에 대시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거 왜 꼭 휴먼 액티비티즈라는 복수형의 명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대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시작하는 거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뭐와 연관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뭐뭐와 관련이 있는 도즈 것들 뭐와 관련이 있는 방출이죠 배출 그쵸 에미션의 동사가 앞에 뭐였죠 에미트죠 그니까 얘는 왜 꼬라지야 이거 하려고 그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을 to their destinations and from their destinations 그들의 목적지로 데리고 가거나 또 그들의 목적지로부터 데리고 오는 항공기로부터의 방출 뭐 emissions of air pollutant죠 그니까 뭐 에어크래프트만 있는 거 아니야? 버스나 뭐 트레인이나 많죠. 어쨌든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니까 운송 수단들 vehicle 그니까 관련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들이 비행기니까 글로벌 스케일로 날아다닐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리조트를 딱 개발했다 그러면 리조트를 뭐 그냥 뭐 그 동네 사람들이 쓰려고 리조트 해갖고 뭐 원주민들 백업하고 뭐 창 들고 리조트 이용하고 이러지 않겠죠 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로 오는데 그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테이션 시키기 위해서 에어크래프트가
바삐 왔다 갔다 할 거고, 걔들이 또 emissions of air pollutant 할 거고, 그것이 결국 서로 서로 뭐 해서 work together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뭐 스케일에 대한 다양한 얘기했네요. 그렇죠? 뭐 스케일, 규모, 저울, 비늘. 뭐 보통 옛날에 이제 뭐 나이트들 있죠. 나이트. 나이트가 뭔데? 의사들이 입었던 아머의 스케일로 돼 있죠. 뭐 화살 같은 것들 날아왔을 때 비늘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뚫고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뭐 잘 하는 사람은 그 비늘 뭐야 그 스케일 사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찌르면 된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나? 또 뭐 뭐야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건 뭐야? 트래픽 잼 하면 되겠네. 트래픽 잼에서 많은 꼴라면 되는 거다. 얘는 뭔가 이상하게 좀 봤어. 뭐 얘는? 그 얘기 했네? Contribute to가 cause나 result이나 lead to 중요하네요. 일으킨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하고 스테이셔너리하고 A하고 E 차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스테이셔나리는 가만히 있는 날이고요. 스테이셔너리는 펜사러 가고. 그 다음에 뭔가가 일으키니까 뒤에 결과가 온다 이 말이구나. Because the by 뭔가가 뭐에 의해서 생긴다. Result 아 이거 중요한 result in 하고 result from 이거 뭐 딱 바꿔놓으면 멍청한 애들 모르겠네. 그렇지? 멍청한 애들. 넌 아니잖아. 누가? 오케이. 재밌는 글이네요. 다음. Children in traditional African societies are constantly surrounded by instrumental music, song, and dance. 그래서 뭐? 중풍적인 아프리카 사회에 있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 사회에서 있다. 악기 음악을 노래 오케이. 그래서 전통 아프리카 사회에 이러한 음악적인 어떤 분위기가 강하게 있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뭐 constantly 뭐 딴 거 없나? seasonlessly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consistently는 뭐야? consistently. 이것도 가능하죠, consistently. 그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만나본 적 있죠? consist는 뭔데? consist. 와, 진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컨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많죠? 헷갈리는 거지. 이에요. consistently? 이. 거기다가 ly 붙이면 끊임없이 뭐 consistency, integrity. 오케이. 그 다음에 their musical training is a lifelong process that begins at birth with cradle songs and prepares them for participation in all aspects of adult life. 뭔 소리? 그들의 음악적 훈련은
평생의 밥을 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문법을 그리고 준비한다. 그 어른들의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뭔 소리인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랑 노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등등해서 나오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것을 시작하고 오케이, 내용상 뮤지컬 트레이닝이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ir musical training is a lifelong process. 인생 동안의 과정인데 뭐를 사용해서 언제 시작되는지죠? 그러니까 요람에 있을 때부터 요람에 있을 요람에 뭐 잘 자라 우리 아가와 같은 이런 탄생했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예, prepares는 왜 꼬라지야? 제 Okay. Their musical training 이죠. Begins 얘랑 상관없고 Begins가 왜 Begins냐는 a lifelong process가 Begins를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되는 게 지금 저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나요? 여기서 끝난 거죠. 요람에서 듣는 노래를 사용해서 태어났을 때 시작되는 일생의 과정이고 그리고 Their musical training이 뭐 해준다? 준비를 시켜준다. 아이들이 뭐 하도록 참가하도록, 그러니까 뭐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인이 되었을 때의 어떤 삶에서 모든 측면에, 그러니까 뭐 이 아프리카의 삶의 모든 측면에 뭐가 관계 있다, 있던 뮤직적인 게 관계가 있다, 음악적인 것과 댄스와 같은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 애들이 뮤지컬 트레이닝, 알게 모르게 어떤 뭐 두드리면서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들 안 하면 제대로 된 구실이 못 한다는 얘기죠. On the backs of their relatives, they experience the rhythms associated with work. 그래서 뭐? 그들의 친척들의 불러서 그들의 친척들의 등에 업혀서 그들은 경험과 리듬들 작업과 관련된 노동요를 듣는단 말이죠. 지금 친척들 등에 업혀갖고 rhythms associated with work. 오케이. 중요한 표현이고 associated 뭐뭐와 관련 있는 뭐 할 때 rhythms associated with work 노동요를 경험하게 된다. rhythms associated with work 뭐 일할 때 뭐 등신 뭐 하는 걸 듣는단 말이야. 잘하네. 아프리카가 잘 살 것 같아. 오케이.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등에 왜 엎혀 있겠어? 백인. 그러니까 아길 때부터. 오케이. At festivals and other social events, their relatives dance with them on their backs until they are old enough to join the activities for themselves. 뭐? 축제 또는 다른 사회적인 이런 사건에서 그들의 친척들은 춤을 춘다. 그들의 등에 업고 그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그 스스로 그 활동을 시작할 때 다시. 오케이. 그래서 for themselves에 대한 얘기. 스스로. 그러면 혼자서는 by oneself라고 몇 번을 얘기한다. By oneself가 alone이고, 그다음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고,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Of itself는 automatically고, 그렇습니까? 그거라고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 왜 또 등에 엎혀 있어 또? 여기 또 등에 엎혀 있잖아. 못 걸으니까. 그니까? 그래서 막 걸을 수 있고, 춤도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old enough to join the activities themselves. 남의 도움 없이,
뭐할때까지 they, children 계속나오고있습니다 children are old enough to join the activities for themselves 남의도움없이 to join 할만큼 join the activities 할만큼 old enough 할때까지는등에엎인채로 at festivals and other social events 한다잘어울리고요 Rhythmical facility is built into their everyday lives so that, for example, the children experience the sounding of the three beats against two beats and are thereby aided in the development of two-dimensional attitude to rhythm. 그래서 뭐? 그들의일상적인상에서세워진다그래서예를들면아이들이경험한다3분의2방장그리고로켓로스등을방다 이 차원의 태도를 믿음에 대한 차원을 발달해서 공부한다. 오케이, facility에 대한 얘기. 기능 시설 여기서 기능이죠. 그러니까 리듬의 기능이 리듬이 하는 어떤 역할이 알게 모르게 리듬에 대한 뭔가가 만들어진답니다. 어디 속에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만들어진다. 아까 삶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떤 리듬적인 게 배어들게 되고 뭐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소대 주어 동사죠. 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뭐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뭘 경험해 소리죠. 뭐의 소리 3분의 2 박자 됐습니까? 2 beats against 2 beats, 3 beats against 3분의 2 박자의 소리를 아이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박자를 알게 모르게 경험하게 되어서 여기에 R가 있는 이유는 더 children이 계속 생략되고 있죠. 그래서 뭐 받게 된다? 도움 받게 되죠. 뭐 어떤 면에 있어서? 발달에 있어서 뭐의 발달? 리듬에 대한 2차원적 태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싹 다 옆에 있는 거 이제 싹 다 옆에 있으니까 two dimensional attitude to 리듬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리듬에 대한 2차원적 태도? 이게 뭔 소리지? Children who learn how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are actually more likely to become fluent in second language. 뭔 소리예요? 배운 방법을 배우 그 연사 방법을 배우는 아이들은 실제로 더 이상할 가능성이 있다. 제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아이들이 제2 외국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2, 이게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이게 지금 뭐 4번이 완전 이상하다고 볼 수 없어. 애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2 외국어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언어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이 동네 말 하고 저 동네 말이 사투리인데 너무 심해서 못 알아들 정도니까 뭐 서로 말을 익혀야 될 수도 있어. 이게 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 만약에 다음 문장이 이 two dimensional attitude to rhythm이 그 언어를 또 다른 두 번째 언어를 다른 동네 말을 배우는데 얘들이 그렇게 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면 얘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Children are 이거 yeah. Children are encouraged to begin tapping our rhythms as soon as an adequate degree of arm control is developed and at the age of 3 or 4 they began making their own instrument. 뭐? 아이들은 정렬 잡는다. 정렬 잡는다. 그 리듬을 치는 것을 치기 시작하는 것을 정렬 잡는다. 너무 하자마자 적절한 정도와 대상하자. 팔을 통틀어 쓰는 적절한 정도와 대상하자. 적당히 단단하게. 그리고 3살이나 4살에 아이들은 시작한다. 그때는 자신의 악기들을 메이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지저분한데요. 이 two dimensional attitude to rhythm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쌍따옴표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럼 앞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리듬에 대한 이체원적인 태도가 뭘까? 해설책을 봐도 없어. 이게 뭐, 이차원적인 태도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2차원적, 만약 4번 문장이 2차원적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라면 좋겠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놓고, 뮤지컬, how to play a musical instrument를 learn한 아이들이 are actually more like to become fluent in Sasconda. 두 번째 오늘 잘 배운다는 얘기를 해놓고, 아이들이, 그 다음 문장은 어릴 때부터 한다라는 말과 지금 이런 말 때문에 아주 최대한 빨리 익힌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도록 격려하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젓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으면,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술집 맞냐?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럴 텐데, 얘들은 두드리고 있으면, 잘하네? 이런단 말이야. 태평으로. 리듬 뭐뭐 뚝 따닥딱 뚝딱 이러고 있으면, 잘하네? 그러니까 하도록 권장받는다. 뭐 하자마자, an adequate degree of arm control is developed. 적당한 arm control 능력이 발달되자마자, 그러니까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두들겨봐 잘하네. 뭐 난타 같은 거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너 살 됐을 때는 그들이 자기의 악기,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뭐 리듬 악기겠죠. 두들길 수 있는 거. 그래서 adequate, inadequate, 뭐 adequate에 대한 얘기 한번. 적당한 거 뭐가 있을까? 적당. Proper, right 이런 게 있겠죠. Right A, right degree of, proper degree of. 그럼 proper의 반대말은 뭐야? Improper, inadequate. I am 붙입니다, proper. Okay. With be associated with avocado consumption. Avocado 소비는 is associated with better diet quality and nutrient intake. 아보카도 먹으면 사람들이 잘 산다는 얘기인가? 공부해진다? Stopped talking as soon as I came into the classroom. As soon as 주어동사. As soon as 주어동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래서 여기 will 들어가면 안 돼, 이것도. May be adequate enough to control 이건가? 네. 뭐, enough to에 대한 얘기 뭐, 중학교 때. So that, 이런 거 조동사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고, 뭐, 이런 거 조동사 없으면 그래서니까, 여기 있는 게 그래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rhythmical facilities within their everyday lives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원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굳이 찍어서 데이가 데이 여기에 캔이나 메이 같은 게 없죠. 캔이나 메이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내용이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다. 아이들이 경험하기 위하여가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surroundings, three bits against two bits, and earlier why did help the development of. Okay. 요. Okay. 다른 것도 없네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모의고사 몇 개 준비했죠? 한 10개 정도 준비 안 했겠네, 그치? 10대 6 했어. 이번에 그거 근데 왜 틀렸어? 그렇다니까요. 아, 맞아야 돼. 한번 해봤는데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d plane to help you move an object, and who wouldn't, then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 distance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Then, if you had started from directly below and moved upward, 누구야? 만약 네가 태양에서 나왔다면 정상 면을 사용하여 물건을 움직이는 방법을 원한다. 그렇다면 너는 태양 움직여야만 한다. 우선은 더 먼 거리를 움직여야만 한다. 그것이 요구하는 목표다. 네가 만약 바로 밑에서 시작해서 바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정상면을 넘어가려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그 물건을 좀 더 먼 거리를 돌아서 가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 때 했던 거 비탈면 이용하는 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옮겨야 돼. 여기 만약에 1m만 옮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3m 옮겨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Okay, if you want to use, 만약 네가 쓰고 싶다면 inclined plane, 기울어진 평면을 to help you move, 네가 이동시키는 걸 돕기 위해서 an object, and who wouldn't? wouldn't 뒤에 생략된 말? wouldn't 누가? Okay, 네가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는 돕기 위해서 기울어진 면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또 누가 기울어진 면을 이용하고 싶지 않겠니? 그렇다면 뭔가 옮기고 싶다면 비탈면으로 경사면 이렇게 하고 싶다면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er distance. 비교급이죠. 더 건 거리에 걸쳐서 move the object 해야만 한다. 오케이. 뭐 하기 위하여?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뭐 하기 위해서? 바라는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Desired height에 get to 하기 위해서. 뭐보다 than if you had started. 만약 네가 뭐 했었더라면? 뭐로부터? 바로 밑에서. 요렇게 여기 주셔야겠다면. 그리고 위로 요 거리를 이용한다면. 과학에 대한 뭐 도구의 사용에 대한 얘기죠. This is probably already clear to you from a lifetime to stair climbing. Okay, 그래서 뭐? 이것은 아마 이미 유명해졌을 것이다. 너에게 그 일생을 통해 계단을 오르는 일생을 통해 여기 어렵게 해석하네. 디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러한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게 결국 뭐다? 계단의 원리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이미 너에게 분명하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야. 뭐로부터 얻은 경험으로? 평생 동안 네가 계단을 올라가 본 경험을 통해서 이미 익숙한 경험일 거야. 클리어한 익스피리언스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미 경험해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네가 계단 올라가는 게 이거 한 거야. 뭐 안 그러면 전부 다 밧줄하고 막 뭐야 이거 뭐야 그거 해야 되겠죠. 암벽 등반 해야 되겠죠. 재밌겠다. Consider all the stairs you climb compared to the actual height you reach from where you started. 뭐? 계단 모든 계단 모두 네가 올라갔어요. 비교하는 실제 네가 시작했던 곳부터 네가 닿을 곳을 실제 높이가 되게
오케이, 명령문이고요. compared 왜 적고라지야? 아, 이렇게 된 거야? 뭐 시작이면 시작이면 끝은 끝은 끝까지다. 그러면은 선행사 찾아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 그리고 여기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꼬라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ll the stairs가 compare 하는 거야? compare 되어지는 거야? compare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올라간 모든 계단들 또 뭐든 비교된 계단들을 한번 생각해봐. 계단이 비교되는 거죠. 누구랑 비교된? 실제 높이인 높이인데 네가 뭐 하는? 네가 도달하는. 그렇죠? 뭐로부터? 나시장. where에 대한 얘기. 관계 부사고 더 플레이스로 바꿀 수 있죠. From the place you started. 네가 출발했던 장소로부터 네가 뭐하는 도달하는 실제 높이와 비교된 계단을 한번 생각해봐. 모든 계단들을 한번 생각해봐. 네가 여태까지 여기 올라올 때 계단 타고 올라왔잖아. 그렇죠? 수직 높이하고 계단으로 이렇게 했을 때 높이를 한번 뭐 해봐라. 한번 생각해봐. 비교된 거리를 한번 생각해봐. 네가 올라간 모든 게 다 뭐든 비교된 뭐랑 여기 전투사의 2 누구와 비교된 실제 높이 누가 뭐한 네가 도달한 여기 저 밑에서 여기 뭐로부터 네가 출발함 1층에서 이 거리랑 이렇게 한 거를 생각해서 비교된 걸 생각해봐. This height is always less than the distance you climbed in stairs. This height. 뭔 소린데? 일단 해석, stairs까지, this부터 stairs까지. 항상 더 적다. 네가 계단에서 올라온 거리보다 항상 더 적다. This height에 대한 얘기? Actual height. This height.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간 거리는 항상 요렇게 간 거리보다 less 하다. 여기 이러한 일. When? 왜 when? 네가 계단을 통해서 아, 왜 안 된다. 저 distance. 위치. 관계 대명사 쓸 자리야? 관계 부사 쓸 자리야? 왜? 클라임드 쪽. 여기 보면 여기에 클라임이 보니까 여기에 요렇게 돼 있죠? 네. 그 앞에도 보면 클라임 뒤에 목적어가 계속 오고 있죠. 네.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안 된다는 거. 야, 못 알아. 이 정도 했는데도 못 알아도 바보지만. In other words. 맞습니까? 같은 얘기 해야 되겠지. 있습니까? 뭐 해놓고 to reach the intended height.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여기 to 빼고 해석하면 뭔 소리야? 도달 reach the intended height. 적절한 intended가 적절한 이죠? intended 대신 앞에 나왔던 단어 뭐 desired. 네. 의도된 높이까지 도착하다죠. 의도된 높이에 도착하다.
오케이 okay, 그럼 뭐 1도의 높이의 노차가 뭐 다른 말로 하면 more distance in series is traded for less force. 그래서 뭐가 뭐였던 얘기입니까? 이게 뒤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간 전력용 문제죠 이거. In other words 뒤에 같은 얘기한 거. 그렇죠. 수직 거리는 짧지만 더 힘들고 이렇게 경사면 inclined plane을 이용한 방법은 힘은 덜 들고 거리가 늘어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 여기 보면 의도된 높이의 도착 보면 여기 일단 첫 번째 선택지의 뜻은 뭐야? 그 다음에 있는 더 많은 거리는 더 적은 에너지로 바뀐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뀐다. is changed죠. 뭔가 맞바뀌는 거 is changed의 뜻입니다. 교환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계단에서의 더 건 거리가 더 적은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뭐 이거 답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a ladder should be positioned at a steep angle. 뭔 소리야? 사다리는 지향하는가? 급격한 오케이, 그럼 사다리를 이렇게 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놔야 된단 얘기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그니까? 이거는 덜 이용하는 거지. 힘이 더 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istance needs to be measured precisely. 뭔 소리야 이거? 거리는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을 필요합니다.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는 to reach the intended. 정확하게 거리, 아, 내가 저까지 몇 미터인데 정확하게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해야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건가? 어? 자, 요 부분에 문법적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다라고 배운 적 있냐면, need는 원래 want 종족이죠? 그쵸, 그 need 뒤에 뭐가 오면, 동명사가 오면, 이게 뭐로써 온 거다? 수동적인 목적어입니다. 수동적 의미. 이게 측정되는 필요, 될 필요가 있다가 됩니다. needs, 뭐, my car needs mending, 뭐, my car needs fixing. 이런 식으로, to be fixed인데, 내 차가 수리될 필요가 있다면, 원래 표현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는, my car needs to be fixed죠. 근데, my car needs fixing. 그러면, 그 뜻이 똑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unless the weight has to be reduced. 그래서 뭐, 물건들의 무게는 물건 둘이 어딨냐? 물건이 무게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게를 줄여야지 to reach the intended height 할 수 있다. 뭐 버려야 올라갈 수 있다. 힘들면 뭐 배낭 다 찌부러지고 올라가라. 아니고요. Slopes are often preferred to stairs. 그래서 뭐? 경사로는 자, 중, 중, 자신으로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단 이용자보다 경사로, 장애인용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많이 선호된다. 그니까, 마틀? 마틀? 와, 이거 틀리면 못 맞출 건데. 이거 지금, 날짜, 세 문제. Now, if you were to pass on stairs altogether and simply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from directly below it, it would be a shorter climb for sure, but the need for us to do so would be greater.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만약 우리가 오케이, 여기 B2도지.
비투도 배웠잖아. 비투에 대해서 얘기해줘. 비투는 be able to do를 줄인 걸 수도 있고, be intended to do를 줄인 걸 수도 있고, be destined to do를 줄인 걸 수도 있고, be doomed to do를 줄인 걸 수도 있고, 어? be going to do를 줄인 걸 수도 있다. be intended to do가 뭔데? be able to be able to 줄인 거다. 뭐 어쨌든 얘, 얘에 대한 얘기. 가정법 과거란 말이죠. altogether 뜻은? 함께. altogether 모두 다 말이죠. 모두 다. 몽둥그려서 다 합쳐서 altogether.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그 다음에 클라임 형태에 대한 얘기. 형태에 대한 얘기. If we were to 가 생각했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인 거죠. 그러니까 end로 연결됐으니까 좋고. 자 지금 그리고 너 pass on의 뜻이 뭘 것 같아? pass on 지나가. 지나치는 거지 그냥.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뭐 할 계획이라면 이 be going to 줍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할 계획이고 그리고 뭐 할 계획이라면 이렇게 end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 계단을 몽땅 다 통과하고 그러니까 사용 안 하고 이 뜻이야. 계단 안 쓰고 pass on the stairs altogether 하고 and simply climb 그리고 뭐 할 거라면 기어 올라갈 거라면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네 목표까지 바로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갈 거라면 뭐 이제 뭐라 그럴까봐 친절하네요. 이 정도면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뭐로부터 바로 밑에서 직접적으로 올라갈 거라면 이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라고 볼 수도 있고 climbing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곧바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would be a short climb for sure 확실히 더 짧은 올라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but the needed force to do so 두수에 대한 얘기 곧바로 올라가는 거 climbs climb climb to your destination climb your destination climb to your destination 너의 목표까지 기어 올라가기 위한 형용사 제목법이고 필요되는 힘은 will be greater 더 클 거다 힘이 더 늘 거다 지금부터 이제 뭐 계단 다 없애고 하면 이제 다 무조건 학교 가서 이제 몇 층이야 니네 교실 몇 층인지도 모릅니다 3층까지 맨날 암벽 등반 해야 된단 말이고 Therefore, we have stairs in our homes rather than ladders. 그래서 뭐, 그러므로 우리는 뭘 갖고 있다? 네, 뭐 대신에? 사다리 대신에 계단이 있는 거다. 그렇습니까? 13층에, 와, 진짜 맞춰야 죽는 거야. 왜 이거 틀리면 뭐 맞출래? 응.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강의 없는 문장 The first commercial train service began operating between Liverpool and Manchester in 1830. 뭔 소리야? 첫 번째 상업적 열차 시작했다. 작동한 것은 그 1830년도 리버풀 대 맨체스터 사이에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상업적 열차 운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는 왜 입고라 하느냐 하면 begin의 목적어 to operate
운행되기 시작했다 하면 되겠죠. 운행을 시작했다. 리버풀, 구간은 리버풀 맨체스터 사이고 1830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혁명 시기겠죠. 1830년. 10 years later, 1840년에 the first train timetable was issued. 뭔 소리? 10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기차의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이슈가 되었다. 이슈가 돼.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슈, 발행하다라는 뜻도 있죠. 이게 명사냐? 응.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뒤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사적인 뜻도 있지만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 지금 수공태 발부되었다 그러니까 발표되었다 발행되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기차 시간표를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언제 기차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요구가 생겼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발행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트레인 타임 테이블이 이슈됐다는 발행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야?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약속 장소까지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릴라이어블한 트랜스포테이션이 뭐 되지 못하면 이렇게 쓰지 못할 거 아니야. 신뢰.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건 10년 뒤에 믿을 만한 이동수단이 됐단 말이야. 사람들이 약속된 장소에 가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단 말이야. 그니까? 그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정착되었단 얘기죠. 10년이나 짧은 기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착된 이유가 나오겠죠. The trains were much faster than the old carriages, so the peculiar differences in local hours became a service nuisance. 뭔 소리예요? 기차들은 훨씬 빠르다. 오래된 마차들이다. 그래서 고유의 차이들, 지역의 시간에 대한 차이들은 심각한 교체거리가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peculiar 독특한 고유의 nuisance 성과하신 일. 그니까, bothersome, 이런 거 있죠. bothersome, troublesome, hassl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어들. 뭐, offending.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기차가 어땠기 때문에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뭐보다도, 낡은 마차보다도 그래서 자 그러니까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뭔 일이 나는지 봅시다. 빠른 게 오래돼서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지역의 local hour의 peculiar한 differences가 시간 차이가 생겼단 말이야. 시간 차이가 뭐가 됐다? 심각한 굴직거리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빨라진 교통 시간 수단 때문에 발생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또 뭐 사람들이 뭐 늘 그러니까 뭔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peculiar difference. 그래서 in 1947 그로부터 이슈된 후 또 7년 뒤에 발명된 지는 17년 뒤에 British train companies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agreed that henceforth all train timetables would be adjusted to Greenwich Observatory time rather than the local times of Liverpool, Manchester, or Glasgow. 이게 기네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그래서 뭐? 머리를 함께 맞대었다. 그렇죠. Head together. Put their heads together. 머리를 함께 맞대고 그리고 뭐 했답니까? 동의했다. 뭐에 동의했대? 데리아에 동의했대. 뭐? 모든 기차 시간표는 조정되어질 것이다. Henceforth. Henceforth. 그 이후
이제부터는 그 이후로부터는 오케이 이후로부터 동의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all train time would be adjusted 모든 기차 시간표들이 would be adjusted 조정되기로 한 거죠 adjust에 대한 얘기 오케이 Greenwich Observatory time 그린위치 천문대 시간으로 let the local times of local events 뭐 옛날에 이랬던 모양이네요 그쵸? 뭐보다는 리버풀, 맨체스터 또는 글래스고 그 특정 지역의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그린위치 천문대 시간에 맞추기로 했다 오, 옛날에 이랬나봐요 맞습니까? 너무 힘이 셀 때다 이거 전부 다 별로 안 떨어져 있는 동네들이 있는게 이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로 안 떨어진 동네인데 옛날에는 그냥 그 지역의 시간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비유해서 뭐 구미하고 광주 뭐 이 정도 거리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구미 시간하고 광주 시간 똑같은 시간 쓰자 서울 시간을 기준으로 쓰잖아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구미 시계 따로 있고 광주 시계 따로 있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다? 서울 시간으로 맞춰 이러기로 했단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시간이 막 뒤죽박죽 되잖아 이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해결책으로 잘 어울리죠 좀 더 광역 시간대로 넓은 지역을 커버링하는 시간대로 바꿨단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and more institutions follow the lead of the train companies 그래서 뭐? 점점 더 많은 택배들이 기간들이 빨라 그 기차 회사의 기준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생뚱맞은 문장이야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 보이죠 뭐 애들이 이렇게 뭐 하기로 했어 그린위치 자 뭐 저 동네 시계 다 때려차 어 그린위치 천문대 시간으로 다 통일해 했고 다른 어떤 인스티튜션들도 다른 조직들도 어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Railways faced infrastructure related challenges such as those related to stations, tracks, and other facilities 3번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차 길은 지명과 사회 기반에 관련된 문제를 진행할까? 역들, 트랙, 그리고 다른 시설들. 얘 뜻을 모르네요. 네. 인프라스트럭처는 일단 뭔데?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하수도, 전기, 배선 이런 게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 아, 그래서 철도들이 직면했대 뭐와 관련된 문제, 도전들, 골칫거리를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골칫거리 뭐와 같은가 모를까 봐 infrastructure related challenges가 뭘지 모를까 봐 뭐. 서치 as 도우즈에 대한 얘기 챌린지즈죠 서치 as 챌린지즈 뭐와 관련된 역 트랙 기차 선로 그리고 다른 시설들과 같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갑자기 뭐 이 철도가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이 시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합니다 얘들이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요. Finally, in 1880, the British government took the unprecedented step of legislation that all timetables in British must follow Greenwich.
그리고 아침에 창가를 펴시면 영국 정부는 그 전략은 입법화시키는 단계를 선택했다. 이랬다. 그렇다. 그 대비하라고 모든 시간표, 영국의 모든 시간표는 그린위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고 전했다. Okay, unprecedented. Okay, legislation. Legislator로부터 왔고 입법화시키다죠. 그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그만두는데 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라는 that 이하라는 입법 과정을 취하기로 했다, 택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침내 1880년도에 영국 정부가 took the unprecedented step, 전례 없었던 단계를 취하게 됐다. of legislation, 입법의 단계. 그 입법 내용이 뭔지 동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타임테이블 인 브리티시는 영국에는 모든 시간표는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따라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뭐 우리가 전부 뭐 제주도 사람들도 서울 기준 시간 쓰고, 사실 서울 기준 시간도 도쿄 기준 시간이죠. 이제 일본이 저지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시간적으로 독립도 할까? 30분 차이 날 텐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저쪽에 뭐 중국 말고 이제 서해 쪽부터 시작해서 일본 전역까지가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던, 그전에는 촘촘하게 시간을 다 다른 거 썼단 말이야.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 country adopted a national time and obliged its population to live according to an artificial clock rather than local ones or sunrise to sunset cycles. 역사에서 첫 번째 시도였다.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란 말이 없어. 역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unprecedentedly 나라는 조용했다. 뭐? 네. 채택했다. 내셔널 타임 국가의 시간에 그리고 지역과 그것에 Obligize 의무를 지우고 Obligize A to do죠. 여기가 뭐뭐 하도록 강제화, 강제가 Force A to do죠. 강제시켜 강제화했다. 누가 뭐 하도록 국민들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살도록 뭐에 따라 그 인공적인 시계 가상의 시계란 말이죠. 가상의 시계에 따라 살도록 강제했다. 뭐보다는 지역의 시계 원스에 대한 얘기 local times 그러니까 지역 시계 클락스네 local clocks 그러니까 그 지역 시계 또는 일출 일몰 사이클보다는 어떤 내셔널 클럭에 맞추어서 뭐하도록 live 할 것을 obligate 했다. 강제화시켰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저기 뭐 대구 사람들이 얘기한 시간하고 저기에 뭐 목포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간하고 전혀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뭐 우리 시간 측정 기술이 참 미개했었죠. 조금 뭐 갑자기 확 발달한 게 세종대왕 때긴 한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퍼지는 데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문 기술이 뛰어나긴 한데 그걸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못한 것 같아. 왜 필요해? 뭐 어쨌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틀. 마틀. 하나, 3637. You know that folks don't fly off to the moon and that neither apples nor anything else on Earth cause the sun to crash down on us. 또 뭐 과학과 관련된 뭐 그림 거란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면 안다. 얘기하는 것은 포크마 발로 날아가지 않는 것을 안다. 그리고 얘기하는 안다. 사막 또는 또 다른 것들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가지 않고 사막 또는 다른 것들이 지구에서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맞다. 태양 터지 태양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까 왜 이렇게 어려워? 간단한 문장이 어? 리더에 대한 얘기 리더 A랑 B가 오케이, okay, you know, 너도 알잖아. That folks don't fly up to the moon. 포크가 달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대디야 또 알아. 뭐, 사과나 또는 그 밖에 어떤 것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다. 누가 뭐 하도록 태양이 우리 위에 추락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포크가 달로 날아가지 않는 건 중력에 묶여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뭔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는 거꾸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뭔가 힘의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 거야. 뭐 당연한 상식 하나 얘기했고요. The Earth has more mass than tables, trees, or apples, so almost everything in the world is pulled towards the Earth. 그래서 뭐? 지구는 큰 거울에 가지고 있다. 테이블, 나무를 보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거의 세상에 매스에 대한 얘기? 질량이죠, 여긴. 예, 지구가 더 많은 질량, 케이블, 트리즈, 랩보스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지구,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뭐? 지구 쪽을 향해서 잡아당겨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당연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apples fall from trees. Now you might know that the sun is much bigger than Earth and has much more mass.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유다. 누가 뭐하는 차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이유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수도 있다? 뭐를 할 수도 있대? 태양이 훨씬 더 크다. 지구보다. 그리고 여기는 왜 이꼬라지? 얘는 왜 이꼬라지? 더 선이니까. 더 선 has much more mass.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뭐?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태양이 훨씬 더 much more mass than the Earth, than Earth가 또 생겼던 거죠.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죠. 태양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우리가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요 뒤에 바로 오기 괜찮아 보이네요. 맞습니까?
The reason these things don't happen, these things don't happen, that the strength. 여기는 these things가 없죠. C가 먼저 나와야 될 뿐이죠. The reason these things don't happen is that the strength of gravity pull depends on two things. 뭔 소리? 지금 A, 요 앞에 these things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 요 앞에 these things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어? 석구가 날아가지 않으니까 태양이 지구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these things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A 대신에 B가 먼저 차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냐고? 그 해당 그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대비하이다. 그 중력의 힘이 반응이다. 그 두 가지 것들에 비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웬 don't야? doesn't가 아니고. 그럼 여기 이게 있단 얘기네. 끝은 어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 저? 그럼 이즈는 왜 꼬라지지? 더 리즈니 얘기도 하고. 네, 풀에 대한 얘기. 중력의 명사고. 그러면 that 뒤에 주어가 the strength of gravity pull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요 이 녀석이 안 만기려봤자 1이니까 얘는 용기 달린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중력이 잡아당김이 뭐에 달려있기, 두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중력이 잡아당김이 생기는 거다. 자, first는 일단 뭐야, 포크가 달로 안 날아가는 이유를 얘기하겠죠. The first reason이죠. The first reason is the mass of the object. Two things에, 참, two things의 첫 번째, 두 가지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요인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mass of, 뭐 때문이, 뭐다? 물건의 질량. 물체의 질량이 바로 첫 번째 이유다. The apple is very small and doesn't have much mass, so its pull on sun is absolutely tiny, certainly much smaller than the pull of all the planets. 그래서 뭐? 사람은 매우 적다. 그리고 많은 질량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의 반지는 태양에 있어 그것의 반지는 완전히 확실히 훨씬 더 작다. 모든 행성의 다 인력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작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다음 A가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를 읽어봅시다. So why don't apples fly up toward the sun? 네? The reason is that pull of gravity also depends on the distance to the object doing the pulling. 뭔 소리? 그래서 왜 사람들은 태양을 향해 날아가지 않을까? 이거 거꾸로 잘못 얘기하면 지금 뭐 얘기했냐면 여기서는 뭘 설명했냐면 태양이 사과 쪽으로 끌려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거. 그렇습니다. 딴 애들, 야, 사과가 태양 당기는 것보다, 야, 저 우주에서 보고 훨씬 덩치 큰 놈들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사과에 끌려오겠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뭘 얘기하는 거야? 태양. 거꾸로, 그렇다면 태양이 엄청나게 질량이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러면 사과는 왜 태양 쪽으로 안 가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죠. Okay. The reason is that the pull of gravity depends on the distance to the object. 그래서 뭐 이유는 뭐래요? 데디아 이래죠? 데디아 뭐? 인력에 잡아당기면 또한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 뭐까지의 거리? 물건들의 거리. 오케이. 두잉은 왜 조꼬라지? 시작이 끝났죠? 그래서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 잡아당기고 있는 하면 되겠죠. Doing the pulling. 잡아당기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은 세지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진다.
이게 two things란 말이죠. 아까 옆에서 나왔던 two things에 달려있다. Although the sun has much more mass than the earth, we are much closer to the earth, so we feel its gravity more. 비록 태양이 훨씬 더 큰 질량을 지구보다 갖고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가깝다. 누구에게? 지구에게.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그래비티를, 이거 earth 대신 왔죠,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왜 안 날아가고 왜 안 딸려올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의 depends on 하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mass야. 질량이 클수록이야. 그래서 애플이 엄청 작아가지고 얘가 잡아당기는 힘은, 얘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은 엄청 작아. 확실히 다른 저쪽에 있는 행성들보다 작아. 그렇다면 이번엔 거꾸로, 왜 그렇다면, 어 그래 알겠어, 그쵸? 센 놈이 세게, 아니 뭐 덩치 큰 놈이 세게 잡아당긴다고? 그럼 그렇다면 저 뭐야,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큰데 왜 거꾸로 사과가 안 날려가는 거야? 이유는 뭐해도 달려. 두 번째 세컨드라는 얘기죠. 세컨드. 그러니까 reason is that the pull depends on the distance. Second reason. 그래서 잡아당김을 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에 또한 상관이 있고, 비록 태양이 엄청 크긴 한데 지구가 훨씬 가까워. 그래서 이런 일이 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A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지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잡아당긴다, 지구 쪽으로. 그래서 떨어지는 거, 우리는 태양이 훨씬 더 크지만, 크고, 아, 크고, 응? 뭐야? BAC네요, BAC. 그쵸? 간다. 그 다음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안 날아갈까?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7. 왜 마틀? 왜? 응? 줄지 않았다. 테스팅 스트레티지 relating to direct assessment of content knowledge still have their value in an inquiry driven classroom. 뭔 소리? 테스팅 전략, 내용 지식에 직접 평가와 관련된 테스팅 전략들은 문제물이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치를 상대 주문 쪽에서. 오케이. 그래서 릴레이팅은 왜 적절하지? 오케이. 그러면 스트레티지가 릴레이트를 하는 거야? 릴레이트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관련 있는 전략이죠. 관련 있는 전략. 뭐랑 관련 있는? 직접 평가죠. 뭐의 직접 평가? 그러니까 컨텐츠 내용물이죠. 내용물의 평가와 관련 있는 어떤 전략을 테스트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till have는 왜 적절하죠? 스트레티지스가 주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inquiry driven. 그러니까 결국 쭉 해석했는데 개념 위기가 된 거죠. 뭔 소리 한 건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해달라고. 이걸요? 어.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내용 지식에 직접 좀 평가가 되는데, 그 어떤 전략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상위 주요. 그게 뭔 소리냐고. 그 클래스룸에서 이러한 얘기가 네가 겪어봤을 거 아니야.
뭐 실험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점검하는 전략이잖아. 선생님들이 학생들 점검하는 전략인데 뭐 뭔가 내용물에 대해서 니들이 잘 알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있는 전략. 아, 뭐 갈 수 없는데 알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전략이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인이하가 중요하다. 인이하가 중요하다. 뭐가? Inquiry driven classroom. 뭔가 묻고 답하는 거. 문답식에 대한 얘기다. 문답식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죠. 문답식 교육이 뭘 할 수 있다. Direct assessment of content knowledge를 할 수, 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오기에는 did가 안 어울리는 거지. 지금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바로 못 이어지는 거예요. For these reasons, we need a measure of student content understanding. 계속해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 학생들의 내용에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다. To do this right, we need to make sure our assessment is getting us accurate measure of whether our students understand the content they use in an inquiry.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효과를 확실하게 해왔다. Do this에 대한 얘기? 학생들의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we need to make sure 우리는 단디 해야 된대. 우리의 평가가 뭐 하고 있는지 가지고 오고 있는지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한 측정값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뭐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뭐를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을. 내용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 그들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질의응답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ever it also could be however가 떴네요. 오케이. however 예. it also could, 왜 바로 올 수도 있지. however it also could be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content that they were trying to build the patterns with. 뭔 소리? 어떤 실험을 하면서 뭐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 구주어고, 그 다음에 it is more likely 뭐 이런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대디아의 가능성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이해 못했을 수 있다. 이 뭐, 내용을 그들이 뭐 하고 있던. 그러니까 여기에 뭐 try to build patterns with이라고 했는데 이거 build patterns with 확 줄여서 they were trying to understand겠지 이거. 패턴을 만든다는 얘기가 이해한다는 얘기. 그들이 뭐 하려고 했던, 이해하려고 했던 컨텐츠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Sometimes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rocesses of inquiry well and be capable of skillfully applying social studies disciplinary strategies, yet fail to do so because they misinterpret the content. 자기 뭐 조금 뭐 예 완전 예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은 이미 한다. 그냥 탐구의 과정을 잘 이해한다. 그리고 그 소셜 사회 공부에 저게 어플라이 소셜 내 능력을 연구한다. 그 학과의 전략을 연구한다. 능숙한 지원 적용에 능숙한 사회의 적용에 능력을 연구한다. 아닌데? 하여튼 뭐라 한대요. 그리고 실패한, 너나 실패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단어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do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Be able to 뒤엔 동사 운영이고 Be capable of 뒤엔 doing 하고 그 다음에 disciplinary 학문적인 또 징계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학문적인 서로 뜬금없죠 역시 영어를 좀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뭐 할 거래 will understand 이해할 거랍니다. 그렇죠. 뭐의 뭐를 질의응답 과정을 잘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학생들이 질의응답 과정을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다? 능숙하게 applying 할 수도 있대. 적용할 수도 있대. 뭐를? social studies 그러니까 이 studies가 명사이죠. 네, 명사의 복수형이고 사회연구 사회연구에 학문적인 전략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과목 할 때 잘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나 fail to do so 그렇게 못한대. do so에 대한 얘기 Understand the process of inquiry 하고 그 다음에 apply social studies disciplinary strategies Understand the process 하고 social studies disciplinary strategies 뭔가 앞에서 잘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못한데 왜 못한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 되는 거고 있어. 그 다음에 Let's pretend for a moment that we wanted to ignore content and Only assess a certain skill with investigations. 뭔 소리? 잠시 또 한번 지나가자.
우리는 원한다. 무시하는 그 내용이 생겨났다. 그리고 오직 학생의 기술, 관찰을 통한 학생의 기술만 사용하기를 원했다. Okay, let's pretend 뭐뭐인 척하자. 가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sess. 훌륭. Okay. 그럼 왜 이 꾸라지야? Only we wanted to only assess. 뭔가 to가 생겼던 거죠. And only to assess. 그러니까 원하는 게 두 개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라고 합 잠깐만 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왜 이 꾸라지야? 과거시. 그렇죠. 과정법이죠. If we wanted 이 말도 과정법 과거입니다. Let's pretend가 if처럼 역할할 수가 있습니다. Let's pretend dash if처럼 if we wante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는 뭐하고 내용은 잠깐 신경쓰지 말고 무시하고 그리고 학생의 뭐만을 기술만을 뭐하고 싶어 한다며?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 뭐를 가지고 어떤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므로써 학생의 어세스가 뭐라고? 허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 내용은 무시하고 학생의 기술만을 뭐하고자 조사, 인베스티게이트 하고 싶다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The problem is,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 The problem is that the skills and the content are interconnected. 당연하죠. 문제가 바로 뭐래? 문제는 기술과 내용은 연결돼. 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술이 막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기술이 있으니까 뭔가 학업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못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기술적인가, 어떤 뭐 학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가 하고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Okay, when a student fails a pattern analysis, it could be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how to do the pattern analysis properly. 그래서 뭐? 학생들이 실패할 때 그 패턴 분석을 적절하게 하는지를 몰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Okay, 그래서 문제는 뭐다? 아, 학생이 뭐 할 때 패턴 분석, 뭐 패턴 분석 해야 되는 뭐죠? 이게 스킬이겠죠. 해야 될 때, 이코드비 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 이유는 they do not understand how to do pattern analysis. 제대로 어떻게 pattern analysis, 패턴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쭉 읽어봤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뭔 소린지 어렵죠. 그렇죠? 얘가 어렵기 때문에 얘들끼리 대충 정리를 해갖고 껴맞춰주는 게 좋겠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for these reasons가 있죠. 이 these reasons. 이 단순한 복수 이거. 아,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고민이거든. 그렇죠. 전략에서 reasons라고 뽑아낼 만한 게 없어. 그럼 이상 뭐지? 자, 그렇게 뭐 넘어가서 뒤로 가. However, 이게 네가 맞췄다고? 아, 슈퍼 맞거든요? 우표 해주면 개 빡세요. 와, 아, 이거. 아, 어이없어. 자, 그러고 나서 빌드 패턴, 여기 보면 뭐, however, it could be that they understand content, they were trying to build. 이거 이런 얘기 나오죠. Build patterns with.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however가 나오고 build patterns with이란 얘기가 이게 뭐 build patterns with이 pattern analysis겠지. 그럼 C 다음 B는 뭐? 그쵸? 오케이. 그러면 그 뭔 얘기한 거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은 무시하고 학생들의 기술만 한번 측정해 보고 싶다고 해보자. 문제는 얘랑 얘가 너무 연결돼 있어서 안 돼. 학생이 못하게 되면 걔들이 뭐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모일 수도 있다. 내용을 이해 못해서일 수도 있다. 뭐 그들이 뭐 하려고 하는? 그렇죠? 때때로 그리고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뭘 못하는 거, 패턴 빌딩을 하는데 실패하는,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컨텐츠를 이해 못해갖고 패턴 빌딩에 실패하는 이유가 때때로 학생들이 뭐 하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과정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잘 이해하고 있고 또뭐 기술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전략, 소셜스터디 학문적인 전략은 적용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 해서 내용도 이해 못해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이유 얘기, 1번 이유 얘기했고요. 2번 이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개 합쳐서 이런 이유 때문에 with basic content understanding.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도 뭐가 문제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오해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이거는 기술이 모자라서란 얘기지, 이거. 기술이 모자라서. 근데 기술이 모자란 이유가 그 기술을 어떻게, 제대로 몰라서, 기술적인 거, 사소한 기술이 모자라서라 했고, 두 번째는 뭐라 했다? 내용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라고 해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학생의 컨텐츠 언더스탠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컨텐츠 언더스탠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들의 뭐가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방식이 뭐 정확한 어떤 수치 뭐몇 점이라는 점수를 애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한 점수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반드시 그게 확실히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뭐 그쵸 그들이 뭐 해서 질의응답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C가 마지막으로 가네요. 지금 이 글이 엄청나게 좀 평가 선생들이 하는 뭐 평가 방법에 대한 글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용 지식의 직접 평가와 내용 지식의 직접적인 평가와 관련된 테스트 전략은 탐구 주도적인 교실에서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게 좋다? 뭘 하는 게뭐 하기 위해 좋다라는 얘기 정리하면 뭐 하는 게뭐 하기 위해 좋다? 그 테스트를 하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는 참고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인쿼리 드리븐 클래스룸에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은 여기에 이 글의 취지는 뭐예요? 이 글의 취지는 학생의 뭐 평가하고 실력 평가와 내용 이해도 평가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라고 우리가 뭐는 무시 이그노하고 컨텐츠 무시하고 only assess skill만 하기로 했다. 뭐 측정 방법으로 인베스티게이션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해보자. 근데 문제가 바로 발생했다. Problems that skills and connections are interconnected. 너무 밀접해. 그래서 학생이 어떤 이게 이제 기술이죠 기술. 패턴 애널리시스 기술. 그래서 기술이 없을 때, 기술이 없는 이유가 그 기술을 제대로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다. 그러나 또 뭐가 문제일 수 있다? It also could be, it은 뭐 실패하는 원인이죠. 실패하는 원인이 또뭐 있어? Did not understand the content that they were trying to build patterns with. 그들이 뭐 하려고 기술을 써먹으려고 하는 컨텐츠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안될 수도 있다. 질의응답 측의 이런 곳에 평가가 제대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때때로 학생들은 뭘 하지만 이거 process of inquiry 왜 이것도 또 기술이야. 됐습니까? 뭐의 과정? 질의응답 과정 자체는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문적인 전략을 사회과목에서 기술적 또 기술이란 얘기 나오니 스킬풀리가 중요한 힌트지.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근데 못해. 왜?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안만 써봤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학생의 뭐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정확한 값을, 우리가 매긴 점수가 일단 정확한지, 뭐에 대한 정확한 값, whether they always understand the content they using, 그들이 inquiry, 어떤 뭐, 뭐겠죠, 뭐, social study 공부하는 방법이겠죠. 뭐 그들이 사용하고 inquiry의 내용을,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꼭, 그래서 뭐, 이제 내용 파악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측정 도구, 등가, 내용 파악된 거 얘기해봐.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결국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네.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 내용 파악이죠. 목표를 파악이.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랑 내용이랑 구성하는 거 따로 불리는 거 같이 그거야?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요. 뭔가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성적을 성적 내는 거 정확하게 성적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정확하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렇죠. 내용 파악 여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들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부터 파악하고 나서 딴 거 하려면 해라. 패턴 애널리시스 얼마나 잘하는지, 인쿼리를 얼마나 잘 꾸미는지, 그럼 그 다음 문제다. 애들이 기술만 갖고 있고, 뭐, 아, 자, 그러면 뭐 해봐 했어. 뭐, 모든 과제 해봐 했는데 애들이, 뭐, 그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야, 뭐, 구미시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봐. 이랬어. 애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구미시에 대해서 좀 더 뭐, 이렇게, 구미시에 대해서 뭐, 정책 같은 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어떤 설문지 한번 만들어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상교복을 하기로 하자. 뭐,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면 뭐, 애들이 뭐, 기술적으로, 아, 무상교복에 대해서 뭐, 어떤 문항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묻고 저런 거 묻고 뭐, 뭐, 한 달 뭐, 수입은 얼마십니까? 뭐, 뭐, 세금 얼마 내십니까? 뭐, 이런 것도 쭉 한다 치자. 근데 애들이 결정적으로 무상교복이 뭐 하는 건지를 몰라. 그러면 그 설문조사가 뭐, 아무리 애들이 막, 그래, 뭐, 이런 거 조사하고 저런 거 해야지. 이런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제대로 된 설문지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상교육이, 무상교복 지급이 뭔지부터 애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쉽게, 그 비유해 설명하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